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약 50곡이 넘는 노래를 해줬는데 특히 오늘 저녁에는 인천전에 합창단과 같이 하네요. 더 웅장해지고 인천 지역 합창단들이 그라시아스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제4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장 25절 말씀부터 창세기 4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요.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쏘기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된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치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지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이나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넌내 집을 치리하라. 내 벽을 다내 명을 복종하리니 난 너보다 높은 보좌뿐이로다.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려 그 앞에 소리치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온 재산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라시아스는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좋아져서 이번에 와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라시아스 합창회 같이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자주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좋은 복음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이 복음으로 온 세계를 덮을 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 인천에는 가정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집회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평안했고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이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난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이 사람,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야.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속에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실로암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전잘 모르지만은 속에 이제 눈을 감고 앞을 못 보는 눈을 감는 게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실로암까지 더듬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눈에 진흙을 발라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하셨어. 내가 실로암 못에 가면은 내 눈이 뜨게 될 거야. 소경이 그냥 실로암 못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실로암 못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집니다. 아, 내가 또 넘어졌네. 그래, 내가 앞을 못 보니까 넘어진 거야. 이제 가서 눈 뜨면 다시 안 넘어질 거야. 이게 마지막 넘어질는지 몰라.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될 소망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면서 미끄러지면 어떻고 쓰러지면 어떠며 넘어지고 걸리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 이제 가서 그저 씻으면 내 눈이 떠여질 거야. 어머니 얼굴을,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어머니 얼굴을 내가 보겠구나. 내가 동생들의 얼굴을 보겠구나. 어머니가 늘 하늘이 푸르다고 하셨는데, 내가 잠시 후에 눈이 떠지면 하늘을 보게 되겠지. 푸르다는 소리를 이야기는 들어봤지. 어떤 게 푸른지 모르겠는데, 푸른 게 어떤 것일까? 장미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내가 눈을 뜨면 장미꽃을 봐야지. 장미꽃이 어떻게 예쁜 것일까? 똑같이 인생을 걸어가도, 소망을 가진 사람의 걸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걸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똑같이 장사를 해도, 똑같이 택시 운전을 해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직장에 출근을 해도, 똑같이 학교에 공부를 다 해도, 똑같이 병이 들어 병원에 누워 있어도, 똑같이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해도, 똑같이 지쳐 피곤해도,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정 안 됩니다. 종종 복음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떠나는 형제들하고 통화를 해봐요. 그들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전 안 됩니다. 해봤어요.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돼요. 사역하려고 애썼어요. 미칠 듯이 뛰어다녀봐서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잠을 자도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피곤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예수 안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 주지 아니하시고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많은 문제가 닥치고 많은 걱정이 닥치고 많은 염려가 닥치고 그냥 지쳐 쓰러져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힘없이 일어나서 성경을 핍니다. 창세기 읽던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던지 간에 성경 66권에는 소망이 들어있지 않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막 소망이 일어나면 그래 눈먼 소경이 실험점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 참 날 실로암모자가 씻으라고 그래 앞도 못 보는 사람 보고 또 넘어졌잖아 아이, 가지 말까 보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나를 실로암모자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망을 갖게 되면요 소망을 갖게 되면 다릅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실로암모자가 씻으라고 하셨어. 가 씻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난 아직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거든.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지 씻어야지 그리고 밝히 봐야지 숲의 아름다움도 보고 바닷물의 푸른도 보고 하늘의 파란 것도 보고 예쁜 장미꽃도 보고 우리 엄마 얼굴도 보고 그리고 내가 밝히 보면 더듬거지 않고 뛰어서 집에 올 거야. 넘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넘어져. 그래 넘어져. 이게 마지막 넘어질 거야. 이제 내가 눈을 뜬데 뭐 하려고 넘어져.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이제 나 구걸하지 않아도 돼. 나도 직장을 갖게 돼. 나도 이제 정말 일할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진 그 소경이 실로암까지 뭐 심리가 되는지 오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걸어가는 게 피곤치 않았을 거예요. 넘어져도 불평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미끄러져도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주 예수님께서 험난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기쁜소리 순교를 시작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늘 이단 소리 듣고 우리가 뭐 되겠나? 저는 막 늙어 죽어도 한 열대 명 앉혀놓고 이단 소리 듣다가 그래 꼴까닥하고 죽으면 야들아 너희 복음 부지런히 전해라 꼴까닥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남미에서 일어난 최근의 복음의 역사나 인도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나 아프리카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 하나님 우리 복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 세계 제가 물론 당연한 값에 거의 대부분 나라 가봤는데 이런 복음을 가진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그거는 뭐 기도도 안 한다 회개도 안 한다 뭐 장로도 없다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무슨 방송국에 나가서 우리를 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분의 전화를 때 소위 목사라 하는 사람인데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쓰신 회개와 믿음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책을 쓰겠습니까? 그런 책이 있었느냐고. 박 목사님 책 다 읽어봤다 한 사람이 그래요. 회개가 빠진 마수사 시몬의 믿음이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한대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장로가 없대, 막 그래. 근데는 막 그래도 우리가 문제 안 되는 건 하나님 우리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계세요? 1969년도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0만 원 주고 집을 한 채 전세로 들어 샀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밤마다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정미소가 날아가고 공장이 날아가고 우리 집도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오늘 은행 김천은행 국민은행 김천 지점장님이 찾아왔어요.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무슨 일입니까? 이 집은 오늘부터 은행의 것입니다. 집이 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켜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대구에 간다고 버스 타러 갔는데 지점장님이 찾아왔어요. 박형 아, 집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드릴 말씀이 없나 지금 대구를 가야 합니다. 어, 가세요. 갔어요. 따라와요. 버스표 사니까 자기도 버스 옆에 앉아서 대구까지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왜 하나님 이야기 안 하냐? 내가 지진이한테 내가 예수 믿는 소리 전혀 안 했어. 왜요? 좀 불리하면 막 어거지 좀 부리려고요. 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나 하면 어거지 부리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 숨겼어요. 너 내가 해결할 줄 믿으면 왜 내 이야기 안 하냐? 이야기를 했어요. 진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집 문제를 자세히 우리 주인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주인이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어? 박형 주인이 계셨습니까? 예.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너 한번 그 집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고 시내 나갔습니다. 2층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뭐 지금 보기에도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20만 원에 세를 놓는데요. 돈은 20만 원에 만 원도 없는데 돌아왔어요. 얼마를 지났어요. 한 달 넘었고 두 달 가까이 지냈는데 그날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 지난번에 본 그 집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좋지요. 주님 좋지요. 그 집 너무 좋던데 나갔을 텐데 아침을 먹고 가면 그냥 새 놓습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 예, 아버지 어디 나갔습니다. 저녁에 2층 새 얻으러 온다고 아버지 기다리시라 그래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찾아갔어요. 주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토지 시민 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20만 원의 전세를 들었는데 그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그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죄송하지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저는 그런 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당당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종이 쓰신다는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저는 주님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인해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죠? 저는 막 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혹시 안 주면 막 말하기가 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고. 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서동에 따님이 계시는데, 강서구에 따님이 계시는데, 김천 지좌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그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장로님 내가 잘 안다고. 그 목사님 소개로 장로님도 만나고 따님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고마운 형님 같은 분인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실 줄 믿어도 받은 것 같은 기쁨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 주실 것 같아도 믿어도 제 그때 그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내게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막 심장이 멎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해외에 나가서 콜롬비아에 집회할 때 콜롬비아의 엔나세라고 하는 방송에서 제 설교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그 엔나세 방송을 들은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이 콜롬비아 집회한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장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 개인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성경을 배우고 볼리비아 집회에도 한 15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볼리비아에 우리 목사님에게 매주마다 한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이 전파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지난번 백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캠프에 왔던 성도들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가져갔어요. 러시아로 된 거. 그래서 백러시아에 있는 어떤 침례 교회에 400명쯤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그 책이 가서 온 성도들이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한 몇 명은 이게 틀렸다고 막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무슨 소리라느냐 하면서 못 쓰고 여러분 스페인에서는 저 뭡니까 멕시코 신재훈 목사 설교 테이프가 어떻게 집어떴는지 스페인에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스페인 한 교회에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우리 이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이번에 복음이 들어가서 장관님이 월드캠프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도 우리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락이 오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 믿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은 받고 아직 결과를 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들 생각을 해봤어요. 눈먼 소경이 신란못에 가면서 야 내가 이제 신란못에 가 싶으면 내 눈이 빨개지겠구나. 내가 아름다운 빛을 보겠구나. 푸른 하늘을 보겠구나. 우리 어머니 얼굴을 내가 보겠구나. 동생들의 귀여운 얼굴을 내가 눈으로 보겠구나. 장미꽃을 보겠구나. 내가 이제 앞을 보고 길을 걷겠구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찰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형님, 제발요. 나 팔려가기 싫어요. 나 아버지 집에 가고, 형님, 제발요. 제발. 자식, 말이 말해. 내가 꿈이나 꾸고 있어, 임마. 뭐, 니가 뭐, 곡식단이 일어서고, 우리 곡식단이 나한테 죄를 해?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자식. 형들이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어요. 자, 여기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일어서고 형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하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는 지리자가 될 거야.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넌 존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소망을 마음에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망이 거짓말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치리자가 돼. 종이 됐다, 종이. 너 반드시 개꿈 꾼 거야. 뭐 네 곡식단은 일어서서 있고 형님 곡식단은 절해. 네가 보디발에게 절하잖아. 네가 그 가짜 꿈이야. 아들 꿈은 반대야, 반대. 무슨 네가 지리자가 돼, 섬기는 자가 되지. 사탄은 요셉의 귀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같이 자자고 하는데 오히려 거절하고 아내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여자가 돌이키지 않은 요셉을 계속 유혹해서 같이 요셉이 안 했더니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자, 네가 치리자가 돼. 너는 여기는 왕의 감옥에는 몇 년형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왕이 잊어버리면 한평생 있고요. 왕이 기억 끄집어내면 나오고 왕이 내가 또 죽이면 죽고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가서 제명이 상관 안에 강간 미수범 제명도 좀 그렇지요, 그죠? 이제 사탄은 요셉 마음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놓은 지리자가 되고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고 나는 분명히 왕이 돼 나는 분명히 지리자가 되는 그 꿈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사탄은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약속을 소망에 다 담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다 지워버려. 얼마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이스라엘의 선교사는 장지현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 제가 있는데 장지현 선교사가 쭉 이스라엘에 있었던 걸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유대인들은요 절대 구원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래요. 정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아요. 내가 장주현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장선교 자네 로마서 읽어봤느냐고. 예, 읽어봤습니다. 그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 어디요? 로마서 11장. 11장 읽어봤는가? 예, 읽어봤습니다. 그 뭐라고 돼 있지?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장선교사 자네 로마 11장 26절 한번 읽어봐 그랬거든. 그래 막 속이 확 뒤지더라고. 뒤지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목사님! 왜? 나 이거 몰랐어요. 자네 로마서 몇 번 읽었나 물어봤어. 수십 번 읽었죠. 이걸 몰랐어? 예, 목사님. 이걸 몰랐네요. 세상에 세상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무슨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를 해. 그날부터 작년에 이스라엘 다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가자마자 구원받던 연락이 왔어요. 헝가리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1945년 해방을 되고 나는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그 유대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 말씀 믿고 바로 가서 이 성경 말씀 모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라고 그래. 아니야 안 돼.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다가 이 말씀이 장주현 선교사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목사님 이제 믿어집니다. 유대인 구원받습니다. 구원 그래 막 이제 소망을 복음 전하니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헝가리 유대인 저 수용소에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여러분 잘 알죠? 나이베리아에서 제요한이가 죽어갈 때 증가에 쏘였어요. 이사야 40장을 읽어줬어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 이사야서를 읽었어.
그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지되 엎드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었어. 요한아,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어. 넌 지금 죽어가고 있대. 내가 오늘 아침 성경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시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는 성경책을 펴서 그 속에서 심겨진 보석 같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아니하고 어떤 고통도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어떤 괴로움도 괴롭지 않게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오는 거 피곤하지요. 바빠서 힘들지요. 기도하면 잠 오지요. 성경 읽는 거 싫지요. 전도하기 싫지요. 왜? 사탄은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사탄은 안 될 거야. 너는 아들 못 낳을 거야. 너는 너무 늙었어. 네 아내도 늙었어. 경수가 꺼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든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사탄이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사탄은 안 돼, 안 돼, 너무 늙었어, 못 낳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조언,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인연이 있다고 사탄하고 사귀어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그래 잘 듣고 절망스럽고 불평 가운데 사니까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기도하는 게 싫고 성경 읽는 게 귀찮고 그렇죠. 저는 제가 김천에 집은 나가야 하는데 비켜줄 곳이 없고 그 집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저는 이사하는 게 싫어서 형제들 보고 이사하라고 시키고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어떤 장로 교회에 다니는 부인이 있어서 그 집에서 막 말씀을 5분 내내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 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전도사님
어떡하지요? 우리 집에 우산이 없는데 좀 이따 비그치만 가세요. 괜찮습니다. 비 좀 맞아도요. 가면서 성경책 들고 가서만 넣고 그날은 비가 맞고 싶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 생각을 했어요. 비를 맞으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은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으셨는데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주무시다가 또 아침에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주님 이런 비 오는 날 주님 당신은 어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매서운 밤에 부는 겨울, 추운 겨울에 어느 담 밑에서 그 바람을 피하셨습니까?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건 없이 사시면서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나에게 집을 주셨습니까? 그날 비를 맞으면서 울면서 이사한 집으로 갔었습니다. 사실 그랬어. 우리 주님 집 한 채 방 한 칸 없었어요.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방이 큰 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또 서재라고 하나 있고 방이 네 개가 있는데 내가 만일에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예수님 당시에 내가 이런 아파트가 있었더라면 방이 네 개니까 예수님 방 하나 쓰시고 제자들 12명이니까 4명씩 나누어서 3방 쓰고 그래야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막 손발 씻으시고 너무 좋겠어요. 내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내가 그 당시 이런 아파트가 있었더라면 저녁마다 음식해 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저녁을 드시고 씻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종종 예루살렘에 오시면 잠잘 방이 없었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은 만찬할 방이 없어서 빌려 쓰셨고 기도론 시내가에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시다 비가 오면 어떻게 비를 피하셨으며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 그날 어떻게 밤을 지내셨습니까? 근데 주님 이게 뭔데 못난 종에게 이런 집을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읽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막 감옥에 있는데 야 요셉! 빨리 준비해! 뭡니까? 바로왕이 널 지금 찾으셔! 왕이요. 얼른 이제 세수를 하고 면도칼이 있었겠습니까? 수염은 대충 뭐 간수가 주는 면도칼 다 써든 가지고 이게 좀 깎아 얼굴에 수염 있게 뭐야? 예, 알겠습니다.
면도 하고, 야, 옷도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는데, 너는, 그래, 흔 옷 이걸 입어봐! 예, 알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왕이 높은 단 위에 의자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요셉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우리 술 맡은 간자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란 사람이냐? 왕이여, 그러하옵나이다. 그래, 너는 꿈을 잘 푼다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봐라. 왕이여, 꿈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이야,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곡식이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그렇게 충실한 이삭은 처음 봤어. 근데 빼빼 말라 속이 빈 아주 형편없는 이삭 일곱이 나오더니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은 거야. 또 꿈을 꾸니까 하수가에 막 살찌고 정말 오동통한 소가 일곱 마리가 있었는데 빼짝 말고 말라 갈비가 앙상한 그냥 막 입이 돌아갈 정도로 말라 빠진 또 일곱 소가 나왔어.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았어. 내가 이 꿈을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아무도 알리는 사람이 없어. 네가 해석을 해봐라. 요셉 너무 왕이요. 그건 같은 꿈입니다. 일곱 살찐 소와 일곱 이삭이 충실한 곡식은 일곱 배 풍년을 말하고 일곱 속이 비고 메마른 이삭하고 바짝 마른 일곱 소는 7년 중년을 말합니다. 뭐든지 알고 보니까 쉽지 그죠? 모르면 무지무지 어려운데 그렇죠? 복음도 알고 보면 무지 쉬워요.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크고 큰 풍년이 올 겁니다. 그 뒤에 나머지 7년은 큰 흉년인데 그 흉년은 너무 심해서 전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요. 바로께서는 이와치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을 일곱 배 풍년을 위하여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저 죄송합니다. 33절에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지리하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다음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내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며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배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에 의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해석하고 처방까지 탁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 가르되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예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종살이할 때도 그랬고 감옥에 갈 때도 내가 그랬고 술 마든 갈 꿈을 해석하고 술 마든 갈 이제 잊어버리듯 그랬고 이제 난 안 되는구나 그 꿈은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 전국을 기근에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내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요셉 마음에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안 될 것처럼 여겨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주어서 사탄의 음성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하면서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총리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애굽을 치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망적인 소리를 해서 여러분 절망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불신 속에 거하도록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럼 사탄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게 이루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는 날도 있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내일부터는 허인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 허인수 목사님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종입니다. 그 말씀, 허인수 목사님이 백혈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암에 두 번에 걸렸다 믿음으로 다 낫고 전 세계에 암이 걸려서면서 축복이 다 가는 사람은 허인수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암이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많은 암환자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암환자가 살고 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오셔서 들으시고 몸이 약한 분이 아니라도 더 귀한 그 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셔서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